문제는 중세국어 문제인데 쌤이랑 또 같이 보자. 자, 13번 보기에 기억 디귿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선생님이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문제에다가 동그라미 X표 해두라고 했지. 왜? 나중에 검토할 때 글 읽을 시간 없으니까 OX표지만 보고 바로바로 풀 수 있게, 검토할 수 있게 한다고 했어. 자, 보기 보자. 중세국어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자, 13번은 중세국어 의문문 문제네. 자, 따라 종결어미나 보조사가 달리 쓰인다. 예를 들면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될 때. 자, 지금 의문 종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쌤이랑 정리하면서 보자. 자, 용언 어간 플러스 어미의 종결어미 판정 의문문. 자, 판정 의문문은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이라고 했어. 자, 판정 의문문에서는 뭐가 온다? 자, 종결어미 여가 온다. 그 다음에 설명 의문문에서는 뭐가 온다? 종결어미 요가 온다. 여, 요. 자, 그 다음에 반면 체언의 보조사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될 때 판정 의문문. 자, 다시 체언의 체언 플러스 보조사 결합일 때 판정 의문문에서는 뭐가 온다? 자, 가가 오고 설명 의문문에서는 보조사 고가 온다. 자, 판정 의문문 가, 그 다음에 설명 의문문 고가 온다. 자, 그런데 주어가 2인칭일 때, 자, 주어 2인칭일 때는 의문문 종류와 관계없이 종결어미 니은다가 온다고 하네. 자, 니은다. 자, 의문문 예는 아래와 같다. 자, 기억에 지금 이름이 기억되어 있는 이름이 무엇인가 되어 있네. 자, 무엇인가, 무엇 플러스 인가가, 그치? 그러면 어떤 형태야 이 중에서? 자, 체험 플러스 보조사의 형태다. 그리고 무엇인가 예 아니어로 대답할 수 있니 얘들아? 없지, 그치? 그럼 무슨 의문문? 설명 의문문. 그래서 체험 플러스 보조사의 형태고 설명 의문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엇인고, 무수고, 무수고가 와야 된다. 무수고에 해당되는 거 지금 1번, 2번, 3번이네, 그치? 자, 고 형태에 와야 되고. 니은 보자. 예, 어때? 아니. 니은 되어 있네. 네, 어찌 안 가는가? 안 가는가? 예. 자, 네네네. 2인칭이다, 그치? 2인칭일 때는 니은다.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관계없이 니은다. 그래서 니은다 와야 된다. 자, 그러면 니은다 오는 거 뭐 있지? 1번, 3번 중에서. 자, 니은다. 자, 지금 벌써 답이 나왔네, 그치? 여기까지 확인했을 때 바로 지금 2번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쌤이랑은 맞아, 뒤까지 보자. 그대는 보디, 앉는가, 앉는가 되어 있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대. 자, 그대는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3인칭 제기대명사라도 쓰이는데, 중세국어에서 그대는, 이 그대는 2인칭을 의미하는 대명사다. 그래서 2인칭 의문문에서는 니은다, 마찬가지 니은다 와야 된다. 그래서 아니 하는다, 하난다 하면서 요렇게. 그래서 답은 2번 됐지 얘들아?